그리고 지금은 부디 그런 것이라면 방금 방금 그렇다. 괜찮다. 응? 기다리게. 그렇지는 않다. 그렇군. 그렇다.
괜찮다. 그런 것이라면 고맙군. 나는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부디 어? 미안하군. 그게 아니다. 공랑은요? 그녀도 갔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하군.
그게 아니다. 아니, 아닐세. 괜찮다. 그렇다. 그렇네. 그러지. 타인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건가? 대답해주게. 산속에서의 낮은 역시 여유롭군. 그렇지 않나, 연평? 나는... 하지만... 그러고 보니 그렇다. 그래도 언젠가 산 아래 사람들의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광활한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냥 그러고 보니 자네는 처음으로 중원에서 태어난 존재이니 어쩌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우리보다 이곳의 풍토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걸세.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 익숙해졌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성과 사람 모두
그저 흙더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시문 속에서 말하는 번영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걸세. 내 생각엔 자네도 언젠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일세. 그래. 아, 어디 보자. 연평이군. 응? 그러지. 지금 종족의 상황을 볼 때 내 생각에 종족의 유해를 모으는 일은 마지막에 자네에게 맡겨야 할 것 같군. 그래서 결국은 가야 할 거야. 고맙군. 산 위도 산 아래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뭐가 그리 다르겠는가? 마침 바람도 부니 눈 좀 붙이는 게 좋겠군. 내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어. 괜찮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간 습득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네들과 닮은 종족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단지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것인 건가? 살아서는 왕일지라도 죽어서는 모두 뼈만 남는구나. 그렇군. 그렇다. 미안하군. 어떻게 세상에... 아니, 아닐세. 기다리게. 전 레오니트라고 합니다. 레오니트, 녀석, 직원 등 편하게 부르십시오. 이름은 그저 대화를 위한 것일 뿐 중요하지 않죠. 사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정말 솔직히 말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모두들 그 옥수수 알갱이나 보리를 이용해 대형 크리터를 잡곤 합니다. 이곳은 겨울만 되면 언제나 크리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우연히 마주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신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크리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또 사람의 형상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만일을 위해 저를 보내 처리하라고 하였죠. 미안하군.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전 말하거라. 그런가요? 미안하군.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보기에는 문명화된 새니까요. 사실 뭘 원하는 거지? 재물, 명성, 지위?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마도술? 아마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쫓았겠지. 그러면
그런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 정말 사실 괜찮다. 그러면 그냥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 걱정하지 마시죠. 사실 분명 당신이 나고 자란 그 땅은 친절함과 포용이라는 미덕이 있는 곳이겠죠. 그렇지는 않다. 그래.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전 저 먼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자네가 쫓는 것이 꼭 자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지. 영광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마 자네들이 조부라고 부르는 자들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 같군.
매일 이곳에 오는 건 사실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응시 중에 당황해서 평소에 공부한 것들을 잊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아쉽지만 올고다 쉽게 부러지니 일생을 기구하게 살겠군. 제게 귀한 물건이 딱히 없으니 대신 이곳을 바쳐 제 성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나무구나. 생각한 것보다 더 푸르군. 시간을 그리 아끼면서도 설마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가장 무용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는 게 오직 실행에도 옮기지 못할 말을 내뱉기 위해서라면 너무 무모하고 아깝군. 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
천하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자는 그것의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법이죠. 이런 나무는 홀로 이곳에서 자랐지만 그 덕분에 부러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을 걸 알고 있음에도 행하였고 원하는 것을 위해 소리 없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나의 동족들도 똑같았어. 이 이야기는 사실 나 자신의 인과였던 것이야. 정말 나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자세히 보는군. 오늘 다시 보니 당시에 꽤 많이 신경 썼었던 것 같다. 네? 정말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 우연히 보고는 그대로 발목이 잡히는 거지. 그렇다. 사실 모르시겠지만 이 칼자루에 박힌 얇은 뼈 조각을 불빛으로 비추면 진주나 폐모 같은 광택을 볼 수 있습니다. 뼈 조각인데도요. 불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 눈을 떼지 못했죠. 이렇게 또는 저렇게. 사실
그렇군. 정말? 아! 사실 창조야말로 사람을 진짜 매료시키는 것이죠. 만약 그 창조가 우리를 산 아래로 가도록 만든 거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군. 전부 헛수고니까. 정말 저는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뼈 지팡이를 조각할 수 없고 선생님은 저처럼 맛있는 차를 끓일 수 없어요. 모든 일이 이런 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이런... 괜찮다. 그러면... 사실 그렇군. 그렇지는 않다. 그냥
사실 그냥 부디 정말 네? 아. 우리는 날 때부터 인간과 말이 통하고 또 골상을 볼 수 있다. 몸은 사람 같으면서도 하늘을 나는 새와 비슷하지. 그리고 죽으면 순식간에 백골로 변해버린다. 산 아래 사람들은 우리를 멸몽조라고 부르더군. 하지만 우리는 성씨를 이용해 우리 종족 전체를 칭하길 원했다. 갈천이라는 성씨로. 그리고 나는 중원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갈천이다. 나는 한참을 이 회나무 가지 위에서 머물렀다. 나는 이와 관련한 모든 기회를 익혔고 거의 모든 종족 사람의 생애를 읽었다. 그래서 시도해볼 수 있었지.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방인가요? 죽은 것으로 가득한 방. 들어와라. 내 뼈 지팡이는 동족의 뼈로 만든 것이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전 그는 내게 많은 보살핌을 베풀었지. 정말
네? 썩어버린 뼈는 모두 똑같은데 누가 구분할 수 있으랴. 그러니 눈앞의 삶을 좇아야지 죽은 후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맞습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그저 뼈 무더기일 뿐이죠. 정말? 고맙군. 와, 다행입니다. 정말? 네? 그러지. 그러면 평안을 위해. 평안을 위해. 정말? 네? 그렇지는 않다. 그래. 정말?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죠. 그 두 물건은 정말 동등합니까?
만약 그 둘 중 하나를 잃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냥 뼈지팡이와 옥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내 뼈를 내놓겠다. 선생님의 뼈요. 그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나저나 날개를 이용해서 편지를 쓰시는 건가요? 깃털펜처럼요. 또 보지. 이래서 산 아래 사람들이 잔 안에 담긴 걸 좋아하는 것이군. 그때 그들과 함께 마셨어야 했는데.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여전히 산을 내려가는 걸 선택하겠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서 산 속에 있었다는 걸 어찌 알 수 있으랴. 이 세상의 과객들은 모두 이 잔에 모이네. 잘 됐군. 마침 일도 없으니 바람소리나 듣지.